자, 드디어 19년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근데 11년, 11월 모의고사 이거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쭉 봤을 때 그냥 무난 그 자체였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뭐 그냥 무색무취? 근데 다소 몇개 추상적인 소재를 다룬 지문들이 몇개 있고, 특히 19년 11월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고2 선배들 저기 내신에서 진짜 많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요건 아직도 막 내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지문들이 많은 정도로. 자, 2학년은 뭐 그렇게 시험 총평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10문제만 딱 빠르게 보고 집에 갑시다. 자, 뭐요? 속도를 늘리시는 방법. 독해 속도를 늘리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빨리 풀면 어떻게 된다? 빨리 풀면 빨리 빨리 틀려. 틀린다. 아, 잘 맞다. 빨리 풀면 빨리 틀리고, 그리고 그냥 공부하면 점수도 그냥 나온다 이게 뜻이에요. 지금 독해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건요. 독해 속도는 어떻게 하면 빨라지냐면요. 여러분이 수능이 끝나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그 지위가 사라지면요. 글 읽는 게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빨라져요. 그러니까 고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물론 사실 반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 여기에 정답이 어느 정도 숨겨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네가 빨리 풀라고 해봐야 어차피 빨리 안 풀려요. 수학은 빨리 풀진 않죠. 수학은 기본적으로 빨리 풀진 않아요. 뭐 앞에 있는 2, 3점짜리를 빨리 축축 풀어가지고 킬러를 위한 시간 배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꿰뚫고 거기서 풀이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어랑 영어는 다르냐? 전 개인적으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은 다 같다고 보고요. 국어를 풀때 문학, 그리고 언매, 그리고 비문학, 영어, 전다 똑같이 풉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 속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19년도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내신 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독해 속도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내가 원래 모의고사 안 시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시병행도 같이 영어는 돼야 되거든. 왜? 고3 되면 나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3 됐을 때 나를 만났을 땐두 가지면 좋죠. 수시 준비, 그다음에 정시 1회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좋지. 아니면 안 만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20살 돼서 저랑 술 마실 때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사실 고3 때 저를 안 만나는 게 여러분들 입시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1학년 때랑 2학년 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으나, 일단은 독해 속도 올리는 방법은 일단 너네가 지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 1번 지문 있잖아요. 크라우드펀딩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터넷까지 도달하는데 아마 한 40초면 되지 않을까요? 한 40초 정도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초 정도면 풀어요. 요 정도는. 재수 없죠, 그죠? 직업이 그거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건 리딩 부스터입니다. 리딩 부스터를 복습을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1번 지문은요, 니네가 빨리 풀라고 하면 턱 막히는 데가 있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보여줄게. 자, 니네가 리딩 부스터를 소홀하게 하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는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독해 속도는 지금 너네 1학년한테는 제가, 1, 2학년한테는 제가 얘기할게, 조금, 신중하게 얘기할게, 일단은 문제 풀지 마십시오. 니네는 문제를 자꾸 풀라고 할 텐데, 문제를 풀어서 해결되는 구간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학습을 끝마치면 수능은 4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도약할 때 있어서 문제 풀이는 전 지대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등급에서 1, 2등급 구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열로 올라가는 데는,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든다는 건데. 자,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문제 풀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그리고 정말 집착할 정도로 변태처럼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직히 리딩 부스터를 예를 들어 줄까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왜 니네 그 우리 그때 분사공부 되게 어려운 형태로 카프카 나오는 질문 문장 있잖아. 했을 때마 맞아요 쌤 그거 84번 문장이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 진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기본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1등급으로 갈때 그때 문제 개 많이 푸셔야 돼요.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고3 돼서 최상위권 애들이 보통 뭐 대치동을 가니 목동을 가니 가갖고 이제 막 문제 이만큼 갖고 오거든. 걔넨 그렇게 공부해야 돼. 왜냐면 1학년 때 고3이 끝나거든. 내말 이해됐지? 그래서 걔네는 그
기본기가 못해도 고1 2학기 때 끝나요. 그래서 고3 때 어려운 거 막 리트 풀고 그래 걔네. 법학 적성시험 막 이런 거 있잖아. 변호사 시험 같은 거. 그런 거 풀어도 되지 걔네는. 애초에 요거 아, 완벽하게 붙여서 의대 가야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죠? 그럼 니네가 만약에 목표가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독해 속도를 빠르게 한다가 아니라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구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독해 속도가 느린 겁니다. 저는 빨리 읽어서 빨리 읽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읽혀서 빨리 읽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죠? 그리고 저는 수능 특강을 풀든 수능 완성을 풀든 수능을 풀든 니네 백신 백석고에 내신 시험을 풀든 다 풀리죠. 근데 거기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혀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복습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읽혀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잘 봐. 1번은 제가 잔소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예요. 자, 크라우드펀딩은 사실 이거 19년이니까 그렇지 지금 크라우드펀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It's a new and more collaborative way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 Secure 동사 쓰면 무슨 뜻? 확보하다죠.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secure는 타동사로 쓰면 확보하다입니다. 그래서 funding, 즉 자금을 프로젝트를 위해서 확보하는 새롭고 더 협력적인 방식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니네가 도시카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친다고 하면 저라면 여기다가 밑줄 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더 협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협력적이라는 내용을 밑에서 구체하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크라우드펀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I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requesting donations for a worthy cause. 그래서 cause는 대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숭고한 의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곳에 쓰이도록 뭐 기부를 요구한다든가.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여기 얘기한 거야. 여기가 이제 문법이 틀리면 나가리 되는 거죠. 자, 이거 with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니네가 여기서부터 씻기 시작해. 그래서 봐봐. With the contributors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이렇게 돼 있지. 함께라고 하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럼 with가 네가 함께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쓰니까 형사적으로 갔다라는 거잖아. 뭐뭐가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프로젝트가 contributors 기부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donation 그러니까 donator랑 비슷한 뜻이겠죠. 돈을 낸 사람이란 뜻이잖아. 돈을 낸 사람이 있는 프로젝트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명사와 이 명사 간의 연결관계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그치? 이거 with 분사 구문이에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with 분사 구문. with라는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뭐라고 했죠? 두 개가 공존할 때라고 그랬죠. 그치? 그리고 with 분사 구문 쓸 때 기본적으로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 그럼 뒤에 있는 저 becoming은 뭐야? 분사지. 분사는 준동사. 준동사 뭐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with 분사구는 기본적으로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다를 때 쓴다. 그래서 팔이 접힌 채 잠들다. 나, 팔. 그지? 이럴 때 쓰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펀드에다가 아니 프로젝트에다가 자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돈을 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야? 협력자가, 즉 파트너가 된다는 거야. 사업 파트너가. 됐어?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너네가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게 해석이 씹히니까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거고 저하되면서 읽다가 어버버버버버 하다가 오래 걸리거나 틀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독해의 속도를 의심하죠. 독해의 속도가 아니라 독해의 정도를 올리실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도 똑같이 대입되는 겁니까? 국어 문학과 비문학도 똑같이 대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을 잘하고 싶대. 국어 맨날 5등급이래. 그럼 하면 돼. 간단해. 책을 많이 읽으면 되거든. 근데 안 읽잖아. 그치? 방학 때 책 몇 권 읽었어? 그치? 그러니까 읽어야겠지? 자, In a sense, 본질적으로 crowdfunding is a fusion of social networking and venture capitalism. Venture capital, 그러니까 벤처는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대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생기업에는 야 얘네 좀 나중에 돈 되겠는데 하면 투자해주는 걸 벤처 캐피탈이라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잖아. 거기다가 뭐를 섞었다는 거야? SNS를 섞었다. 즉
소셜 네트워크를 섞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를 섞었다는 의미가 뭐랑 좀더 부각되는 거야? 아, 이래서 더 협력적이라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in just the same way as social networks have rewritten the conventional rules about how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라고 돼 있는데. 자, conventional rules, 일반적인 관습적인 규칙을 다시 썼대.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잖아. SNS 혁명이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crowdfunding in all its variations, 모든 종류의 crowdfunding은 다 has the potential to rewrite the rules on how businesses and other projects get funded in the future. 똑같은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crowdfunding can be viewed as the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은 수능 강의하면서 한 세네 번 본 것 같은데, 기출에서. 이거 뭐예요? 데모가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democratization 하면 뭐예요? 민주화죠. 민주화의 의미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democratization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아, 소수가 갖고 있던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면 그게 민주화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아, business financing이라고 하면 사업에 있어서 돈줄 대준다는 거잖아. 그게 민주화됐다는 건 그 말은 뭐예요? 일부 벤처 캐피털, 저걸 줄여서 VC라고 하거든,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만 하던 일을 누구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뒤에 있으면 끝나는 거지. 자, instead of restricting capital sourcing, 얘다 캐피탈은 자본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개많은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돈을 대주는 걸 제한한대. Allocation to a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소수죠. 소수 집단에게 할당하는 것을 제한하네. 그러면 뭐랑 반대말이야? 뭐랑 유의관계야? 이거랑 유의관계지. 그러니까 instead of,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한테만 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민주적인 거야? 아닌 거야, 당연히. 이건 반의관계죠. 그지? 그러면서 저희 크라우드펀딩은 어떻게 한대요? Empower 무슨 뜻이에요? 잘 봐. 인터넷이잖아. 인터넷 뭐랑 연결돼? SNS랑 연결되지. 그러면 SNS에 연결된 사람들한테는 싹 다 empower, 말 그대로 힘을 준다는 뜻이잖아. 권한을 주다. 그러면 democratization 그냥 대놓고 녹여낸 단어가 저기 바로 있네? 그럼 답 여기죠? 이거 하시면 되죠. SNS에 접속돼 있는 애들은 다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치? 이게 crowdfunding의 매력이죠. 1번, more people can be involved in funding a business. 자, 그래서 사업에 자금을 대는 일에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자, 1번 맞죠? 답 1번입니다. 자, 2번 간 친구들이 많아요. 2번 간 애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자, 더 많은 사람들, 여기까지 맞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까지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어디까지 보고 푼 거야? 2번 고르는 앞에까지만 보고 푼 거야. 그래서 니네 국어, 생각하니까 좀 있으면 3월 모의고사 보죠? 국어를 풀다 보면 니네가 빨리 푼다고 꼭, 근데 이상하게 1학년 애들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미친 친구들이 있던데, 문학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작년 수능을 제가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한번 풀고 개발리면 생각이 바뀔 거거든요. 문학은 빨리 푸는 데가 아니야. 문학은 빨리 풀리게 훈련하는 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니네가 현대시가 갖고 앞에만 보고 풀어. 표현법만. 그러니까 반어법이 있대. 그럼 쌤 반어법 있는 거 뒤에 근데 막 다른 얘기로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또 떡하니 답이라고 골라오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발문, 선지, 조건은 항상 천천히 꼼꼼히. 알겠지? 이거 봐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대잖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에 돈을 대는 거라고 해야지. 펀딩이라고 했으면 답이죠. 근데 디벨로핑이라 틀린 거예요. 자, 3번은 크라우드펀딩이 전통적인 자금을 대는 방식을 강화한다. 이건 반의관계죠. 4번, 크라우드펀딩 keeps. 이제 4번 고르면 이제 복장 터지는 거죠. 크라우드 keep. 무슨 뜻이야? keep. keep은 못하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크라우드펀딩이 SNS가 펀딩을 활성화시키는 걸 못하게 한다. 이것도 반의관계죠. 5번, 인터넷은 직원 소리 나오면 안 되죠. 이건 내부 직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얘기하죠. 다 1번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분사구문. 요거 공부하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문법 안 어려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recording engineers and musicians have learned to create special effects
The tickle, tickle 간지럽히다죠. Our brains by exploiting, exploiting 이렇게 뽑아 먹다는 뜻이야. 알겠지? The neural circuits that evolved. 자, 이거 관계절이죠? 관계절 주격이네요. 그죠? 선행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circuits 얘기하는 거고. 그지? 얘가 발전했대. 그러면 evolve 여기 자동사, 타동사. 발전했대, 그냥. 자동사겠죠? 발전시키다, 아니면 지 혼자 발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긴 그냥 뒤에 to 부정사 나와서 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히 해석이 되죠. 자, 2번 고르면 진짜 이것도 복창이 터지는 거죠. 자, 이거 뭐예요, 2번? These special effects are similar in principle to 3D art, motion pictures. 아, motion pictures 참고 이거 영화야. 얘네 영국에서 영화 pictures라고 하는 거 알지? movie가 미국 영어야, 그거. 그래서 motion pictures or visual illusions 하고 콤마 했잖아. 야, 접, 그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내가 뭐라 했어 맨날? 두 글자. 계속적용법. 야, 계속적용법 왜 쓰는 거예요, 관계사? 이 2번이죠. 용호야, 원어민들은 뭐 쓰기 싫어한다? 그거 왜 길어져? 문장 길어졌다는 건 뭘, 뭐가 이어버렸다는 거잖아. 동사는 무조건 문장이 하나인데. 그치, 접속사를 어떻게 하면 안 쓰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접속사를 안 쓰고 선행사 앞에 잡고 쭉 끌고 가면 되지. 콤마로 끊어갖고. 그치,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접, 선, 접속사 역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쓰이면 접속사 없이 동사 두 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선행사 앞에 얘네들이고 뒤에 보니까 위치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치? 그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죠. 이거 맞죠. 오늘 그냥 문법은 막 판서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그냥 담백하게만 풀게요. 3번은 딱 봐도 뭡니까? 수일치죠? 특히 내가 수일치 뭐랑 결부해서 같이 낸다 했어? 관계절은 같이 결부해서 내는 경우 많아. 선행사를 파악하셔야 돼요. So, rather, 3D art, motion pictures and visual illusions leverage.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거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레버리지로 이용하다는 건 이 지렛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해서 경제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경영학에서 내가 예를 들어 5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레버리지를 써갖고 내가 투자해갖고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난 5만 원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저기 한 200만 원만 빌려오는 거야. 그럼 난 이제 205만 원 있지. 205만 원을 투자해서 넣어서 레버리지를 땡겨서 레버리지 땡겨서 내가 이익을 한 500만 원 얻는 거. 이게 레버리지 전략이에요. 알겠죠? 잘못 했다엿될 수 있어요. 지금 영끌했다가 부동산 때문에 인생 망한 30대 상당합니다 지금. 이제 레버리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레버리지는 이용하다, 활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perceptual systems 하고 that이죠. 당연히 선행사 누구야, 영화? 당연히 얘지. S죠? 복수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4번 대망의 4번. 자. interest 뜻 뭐예요? 동사로. 그러면 scare는 뜻 뭐예요? scare.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우리 이거 한 다섯 번, 열 번 한 것 같은데. scare 뜻 뭐야? scare 뜻 뭐야? Jesus Christ. disappoint. 실망. 그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실망하다? 자, 동양인들은 감정 표현을 주체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동양인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서양 애들 감정 표현이. 그래서 니네 뭐 맨날 ing 하면 사물이고 ed 하면 사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사태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 자, 다시. 감정 유발 타동사. 서양 애들은 감정을 느끼면 반드시 그 감정에 대한 원인이 존재해야 된다 믿는다 그랬지.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 곧 타동사처럼 해서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 disappoint 실망하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실망시키다야. scare 무섭게 하다야. 이해됐어? surprise 놀라게 하다라고 타동사라고. 자,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능동 수동인 거 아니야. 분사 자리죠. 분사는 준동사,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잘 봐. 야, 그게 귀찮으니까 여기 콤마 뒤여볼게. We find them. find 어떻게 해석한다? 알게 되다.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놈들이 특히. 야, 이거 지금 이 얘기 아니야. 아이고. 임마 이거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준동사지. 준동사.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구야? 얘지.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얘 누군지 찾아야 돼. 그럼 앞에 봐봐.
They use these neural circuits in novel ways. We find them. 데이가 삐리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얘네들, 그지? 얘네들이지? 그럼 봐봐. 우리가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알게 된대. 니네 여기다 interested 하면은 뭐뭐에 의해서 흥미를 느끼는 상태라는 뜻이. 그러면 영화가 막 너무 신나 이런다는 건데?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를 가셨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의인화한 세상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얘가 우리한테 흥미를 유발해야죠. 그지? 틀렸지? 이게 솔직히 2019년이면 고2 애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거 어렵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나죠. 이거 요 정도 난이도. 5번은 그리고 are made라고 했으니까 modern recordings are made 앞에 더 왜 있으니까 딱 봐도 뭐야. 이거 5번은 동격 접속사 되시죠.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은 이거 니네 그 뭐야 공통사회 통합사회에서 배우는데 아니면 중학교에서 배울 거고 보완제 대체제. 그리고 제발 그 보완제 대체제 할 때 어이로 쓰는 애들 많던데 이거 재화할 때 제자 I라고 해야 돼. 알겠지? 자, 보완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서로가 보완해 주는 거잖아. 하나를 샀을 때 얘도 같이 떠오르는 거. 대표적인 게 프린터랑 잉크, 그지? 대표적인. 그리고 닌텐도랑 게임. 그래서 닌텐도는 닌텐도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닌텐도가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대신 뭐를 비싸게 하는 거야? 게임을 개비싸게 파는 거야. 알겠지?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보완제. 그러면 대체제는 뭐예요? 이거 사면 이거 안 산다는 거야. 콜라 사이다가 대표적이겠죠. 딱 GS 갔는데 콜라가 1,500원인데 칠성 사이다가 1,100원이야. 그러면은 탄산을 원해서 간 사람은 칠성 사이다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면 대체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진부해요. 그죠? 요즘 이런 질문 잘 안 나오죠. Ar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s, smartphones and tablets substitutes or complements? 그러니까 대체하는 놈들이냐? 보완하는 놈들이냐? 결국 이 질문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였던 거죠. 얘네는 과연 보완제일까? 대체제일까? Let's explore this question by considering the case of Madeline and Alexandra, two users of these devices. 자, Madeline은 태블릿을 쓴대요. 노트 필기하려고요. 이거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한글로 빨리빨리 읽을게. 자, 이 노트는 싱크는 연동된다는 뜻이야. 동기화가 된대. 스마트폰의 무선으로 바이아는 거쳐서 통해서죠. 그래서 클라우딩을 통해서 동기화가 되고 그래서 매들린이 자기 노트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애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애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뭐다? 애플? 애플 말고 다른 거? 아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저기 뭐 그러니까 나 윈도우도 쓰고 안드로이드도 써. 나 노트도 써 지금. 알렉산드라는 폰이랑 태블릿을 다 둘 다 쓴대. 인터넷 서핑을 하려고. 그리고 이 기계는 알렉산드라가 온라인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메들린한테는 스마트폰을 태블릿이 다 컴플리먼트 보완제래. 그래서 she gets greater functionality. functionality는 기능성이죠. 그 두 개를 쓰면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도식화하면 편해요. 그럼 이러면 complement, 보완제라는 뜻이고 Alexandra는 substitutes래. 왜냐면 두 개가 다 more or less는 거의란 뜻이에요. 좀 더 많거나 좀 더 낮거나. 그러니까 뭐 아사모사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를 달성한다? 기능이 똑같대요. 뭘 쓰든. 그지? 이러면 substitute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다른 거죠. 그지? 행동에 따라. 그래서 결국은 빈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에서의 관계, 네이처, 또 자연 하지 말고 본성이라고 해야지. 그지? 여기서 영향을 끼친 건 당연히 누구? 이건 other people이랑 상호작용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발전도 아니고요. 자기 평가, 자기 위치, 여건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모이는 것 뿐이야. 이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지? 누구는 서핑을 하고, 누구는 필기를 하고. 그지? 그러니까 대학생한테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대학생한테 아이패드는 필수품이니까. 근데 저한테 아이패드는 그냥 유튜브 머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저는 대학을 다닌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자, 4번. 4번이 이때 당시에 센세이션 했죠. 4번은 일단 단어 때문이었어요. 일단 단어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요.
4번 지문은 확실히 19년 저때 당시에 2학년 선배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지문인데 지금 니네한테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4번 지문이 일산 소재 고등학교들에서 내신 대비할 때 엄청나게 인용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 지문의 핵심은 자, 잘 봐요. Attitudes has been conceptualized into four main concepts: affective, cogni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behavior. 여기서 핵심 단어. 이 핵심이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Attitudes라고 해야죠. 이 질문은 뭐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태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라는 개념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개념화될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affective고 두 번째 cognitive, 세 번째 behavioral intention and behavior. behavior는 행동이고 행동에 할 때의 의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지란 뜻이지. 자, 이것 때문에 애들이 개썰렸어. affective. affective가 감정이란 뜻인 게 그 뜻으로, 뜻으로 쓰이는 걸 몰라갖고 감정 내지는 감정적인. 알겠지? 그래서 affection이 애정이란 뜻이잖아. 저기서 온 거야. affective는 감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랑 인지적인 요소랑 의도적인 요소랑 행동적인 요소 이 네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뭐가? 태도가. 그래놓고 지금 public attitudes toward wildlife species and its management은 당연히 예시겠죠. 그지? 야생동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중의 태도란 뜻이죠. 그게 generated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왜 읽는 거야? 이 네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informing our attitudes towards wolves. 자, 그래서 늑대와 관한 태도를 형성한 데 있어서 people strive to keep. strive to 부정사 무슨 뜻? strive 무슨 뜻이야? 개고생해서 발버둥치는 거야. 그치? 그래서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이것도 구조상으로 봤을 때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consistent 이렇게 보면 되죠. 그치?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s.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들이 모하게 계속 유지되게 하고 싶대. 뭐랑? 인지적인 요소와 계속 서로 consistent는 뭐야? 상응하게. 그러니까 감정이 부정이야. 그럼 인지도 뭐 한다는 거야? 부정. 이렇게 맞춘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기했던 상호작용이 그걸 뭐 얘기한 거야? consistent 얘기한 거. 알겠지? 만약에 용어가 늑대를 싫어해. 자, 그럼 감정이지. 그러면은 늑대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인지적인 믿음은 뭘로 갖는 거야? 늑대는 야산에서 사람들을 자꾸 죽여. 그치? 그럼 이제 용어의 행동과 의도와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늑대를 잡아다 죽이는 공공정책에 찬성하겠지. 이런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건 상호작용의 핵심은 뭐다? 고생했어요. 지속 일관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자, 1번. Attitude drives the various form of belief. 자, 신념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거 다양하면 돼, 안 돼? 다양한 게 아니라 일관돼야 된다 그랬고. 2번. All aspects of attitude are... 이거 끝났네? 그지? 이건 너무 허무한 게 단어를 너무 그대로 썼어. 3번.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가 오히려 감정적인 요소들을 찍어 누른다. Outweigh. 더 중요하다는 거네. 야, 이거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하면 돼, 안 돼? 아, 그 consistent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4번. The components of attitude are not simultaneously evaluated. 동시에 태도의 요소들을 평가할 수 없대. 할 수 있잖아. 감정 평가했고 방금 인지 평가했잖아. 일단 지문의 내용과 일단 위배되죠. 그 중심 내용도 아니고요. 5번. 우리의 편향된 태도래. 이미 여기서 나가리지. 편향된 거 얘기한 적 없죠. Get in the way of. Get in the way of는 외우셔야죠.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용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윤이가 여기서 서 있어. 그럼 뭐야? 꺼져 이 새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가는 길에 서 있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뭐뭐를 방해하다는 뜻. 뭐라고? 음악 하고 싶다고? 뭐 무슨 음악? 가수의 가수. 갑자기 여기서 첼로 이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드럼? 이거 대학교 가서 동아리 하면 되잖아.
자, 5번 볼게요. 자, like the physi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자,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생리학적 발견처럼 오늘날의 생물학적 breakthrough는 breakthrough가 뭐냐? 깨갖고 와당탕탕 다 뚫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획기적 돌파, 그러니까 획기적 발전이죠. 그러니까 돌파구란 뜻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와방탕 뚫는 거니까. 그래서 획기적 발전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돌파구가 근본적으로 바꿨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명체가 작동하는지. 그 무엇보다 여기 뒤에 뭐라 돼 있어? 의료 행위를 바꿀 거래. 그럼 요게 핵심이겠지. 뒤에. 뭐가 생물학적 발전이 의료 행위를 바꿀 거래. 완전히. 됐지? 자, 우리 A를 볼게. Remember the scientific method. 기억하십시오. 과학적 방식이라는 게 자, 계속 좀 보여주지. 뭐냐면 너가 아마도 처음에 한 초등학교 가서 배운 거일 거야. 그게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했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일단 오케이. 보류하고 B 갈게요. That, 그게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the breakthrough. 자, 봐봐. 앞에 the breakthrough인데 앞에 더가 있지. 그러면 돌파구에서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 chronic은 만성이라는 뜻이죠. 안 고쳐지는 거. 그래서 우리 유전자와 만성적인 질환 사이에서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이해하는 게 happen in just that way. 바로 저러한 방식으로 일어났대요. 오케이. 우린 이제 요것만 연결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C. The word breakthrough. However다. 근데, breakthrough라는 단어 그 자체는 말이야. seems to imply in many people's minds. 자, imply는 뭐뭐를 함축하다는 뜻이잖아. 타동사거든? 목적어가 어딨어요? 여기 있죠. 그치? 조심해. 이건 전치사구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놀랍고 unprecedented는 무슨 뜻이야? 전례 없는 이란 뜻이야. 전례. 그러니까 이전에 사례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 새로운 이란 뜻이야. 놀랍고 전례 없는 발견을 의미한대. 드러내는 거야. 뭘 드러내냐면 in an instant. instant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거 즉각적으로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makes everything clear.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싹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는데. 그럼 봐봐. 뒤에서 갑자기 부정어 나왔지. 이제 여기는 앞에 즉각적이라고 얘기했고 즉각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든대. 근데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해야겠어요? 기억나니? It has a long and difficult... 너네 초딩 때 배웠던 과학 그거 기억나? 그건 있잖아.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봐봐. C에서 흐름 뒤집었는데 갑자기 B 나오면 어떻게 되니? C는 봐봐. 과학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라고 했고 B 시작이 뭐래? 과학은 그렇게 돌아가. 이렇게 하면 이거 사이포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학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해놓고 뭐라고 해야 돼요? 과학은 말이야 이래. 그러니 과학이 저렇게 적동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논리 순서상 여기에 있는 breakthrough가 그럼 결국 여기에서 얘기했던 단어 breakthrough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과학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러니 과학은 이렇게 작동한다 해야 되고 그러니 that's how science라고 해야겠지. 그치? 요게 세 번째가 되겠죠. 끝!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C, A, B.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공유경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야. 그치? 공유경제. 빌려서 쓰는 거. 자, car sharing is now a familiar concept. 차 빌리는 건 이제 보편 쏘카 대표적으로. But creative companies are making it possible. 근데 창의적인 회사들이 계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대. 고객들이 오너십, 소유권과 접근권을 공유하도록 그저 모든 걸 이제 차를 넘어서 너네 그 명품도 빌려준 거 알아? 그래서 자기가 친구 진짜 찐친 결혼식에 가는데 좀 끌릴 것 같으면 막 에르메스 가방 하루 빌린데 뭐 5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요즘 명품도 빌려주는 시대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소유권과 접근권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1번 읽어볼까요? 자, indescribing이라고 했지. 근데 묘사를 하는데, 니네 용우야, 여기서 네가 눈에 거슬려야 되는 게 뭐야? 요거야. 그럼 서비스가 앞에 묘사됐다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럼 이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있어. 최근에 신문 기사가 소비자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sharing the yacht. sharing the yach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트, 그 요트를 공유하는 게 there is no guarantee. guarantee 그러니까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대. 너가 그걸 항상 네가 원할 때마다 쓸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소카에 포르쉐 있잖아. 그거 딱 올라오면 어떻게? 사람들 계속 예약해. 예약이 안 돼. 그러니까. 그지? 내가 원할 때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lways가 안 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일단 1번이 답이라면 서비스가 앞에 있었어야지. 서비스 있었어? 없었죠. 자, 뒤에 볼게. According to a Portuguese saying. 포르투갈 속담에 따르면 요트를 사지 말고 요트가 있는 친구를 사기라는 거지. 그지? 자, 1번 안 되죠. 뒤에 포르투갈 속담 나오니까 연결 끊기고요. 그래서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그래서 요트 공유 서비스에 가입해서 멤버들이 이 포르투갈의 꿈을 꿀수 있다라고 정관사 더까지 때려버렸네. 그지? 그럼 이거 뭐에 가리킨 거야? 요거 가리키는 거지. 2번도 답이 될수 없죠. 그래서 by sharing a yacht with up to는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up to. 그러니까 최대 7명까지 팀을 꾸려서 요트를 빌릴 수 있다는 거죠. 3번 뒤에 this, 이 apparent 분명한 limitation. 봐봐. 이거래. 그럼 앞에 가리키는 게 있는 거고. 이 명확한 한계는 정확히 도와준대. 소비자가 그걸 make it a treat. 그러니까 그거 요트를 빌려 타는 걸 a treat이 뭐야? 접대 대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요트를 내가 아무 때나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더 귀해 보인다는 거야. 그지? 끝났네. 그럼 한개 이거 뭐야? 내가 아무 때나 못한다는 거. 그지? 여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뒤에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This limitation이 가리킨 게 너무 명확하죠? 끝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순서별 문장서별 또 나왔죠? 자, 이건 좀 어려워. 이건 이제 니네가 안 읽혀서 어려운 거야. 잘 봐봐. In the US, 미국에서 regional styles of speech have always been associated with regional styles of building. 자, 그 지역의 건물을 짓는 양식과 관련이 있대. 뭐가? 그 지역에서 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 지역의 빌딩 스타일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Midwestern, 중서부의 농장, 그리고 Southern Plantation Mansion, and the Cape Cod Cottage all have their equivalent. Equivalent는 동등한 것이란 뜻이지. 동등한 거, 맞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동등한 게 있대. Spoken dialect은 방언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의 방언과 맞먹는 뭔가 차이점이 존재한대. 뭐에서? 건물들에서. 알겠죠? 자, 1번이네요. 읽어볼게요. Houses in the district of Key West, Florida, for example. 예시네. 그럼 이거 지금 기본적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For example. 자, whether new or remodeled, 새롭든 리모델링을 했든. 자, 여기서 whether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부사절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뭐뭐이든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It must be built of wood. 나무로 지어야 한대요. In a traditional style. 전통적인 방식으로. And 그리고 there are only a few permissible colors of paint. White being preferred.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허용이 되는 거, 허락이 되는 색깔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냥 한 거야? 자, 이거 그리고 요거, 요 부분 뒤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콤마 돼 있지? 이거 아무것도 없지?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요거 문법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몇 가지 색깔만 허용이 가능한데, 그러면서 특히 뭐가 선호된다는 거야? 흰색. 그래서 분사구문 나와서 요게 의미상의 주어가 된 거죠. 화이트. 요거 문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왔어. 옛날에. 이 문제 인용했을 때. 자, 뒤에 볼게요. These라고 돼 있지. 자, 이러한 빌딩은
maybe old and genuine, 오래되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or they may be recent reproduction, reproduction 복제란 뜻이야. 그러니까 짭이란 뜻이죠. The equivalent of an assumed. 얘들 assume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는 assume. assume. 너네 나름 이제 고3 되면 어려운 다이어로 외우거든. 첫째, 추정하다라 하잖아. 그 뭐도 되는 줄 알아? assume. 이거 떠맞다라는 뜻도 있어. 직책이나 이런 걸 맞는 거 있잖아. 그 assume이라고 해. 왜 그러냐면 assume은 없는 데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 다시 assume은 없는 데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추정하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어떤 직책이나 역할 떠맞다라고 하냐면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가 원래 있는 거야. 아니, 누군가가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거잖아. 기존에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채워넣는 거잖아. 그래서 assume이 떠맞다야. 그래서 뭔가 선출직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를 자리를 떠맡았다 이렇게 하면 assume을 쓰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assume는 뭐예요?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꾸며낸이란 좀 고급 단어가 쓰였죠. 자, 꾸며낸. 그러니까 오히려 native accent. 뭔가 토종 발음이 아니라 좀 꾸며진 발음이라는 거야. 그치? 찐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As James Consular says, half baked 하면 절반만 구웠다는 뜻이니까 다 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은 밍밍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니네가 만약에 단어를 조금 잘 어휘력이 좀 좋으면 요게 이렇게 연결되거든. 그래서 3번이 탈락이야. 사실 둘 다 가짜란 뜻이고 이것도 가짜란 뜻이야. 그래서 여봐 replicated가 돼 있잖아. replicate 복제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 뭐랑 같은 말이야? reproductions랑 같은 말. 단어가 좀 잘 됐으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관계 때문에 이번은 그냥 탈락이고요. 저 these buildings는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야? 여기 있는 건물들 가리키는 거니까 탈락이고. 자, 그래서 in some cities and towns, especially where tourism is an important part of the economy. 자, 경제에서 관광업이 중요한 데에서는요. zoning code. zoning code는 무슨 뜻이냐면 너네 우리나라처럼 그린벨트 있지. 그린벨트, 블루벨트처럼 이렇게 지대를 묶어갖고 여기에서 법을 만드는 거 있지? 그런 걸 zoning codes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may make a sort of artificial fantasy city compulsory. 자, 그래서 이런 관광업이 중요한 데서는 뭐 한대? 인위적인 진실성을 강제한대. 그러니까 compulsory는 강제적인, 강제로 한다는 거잖아. a fantasy city는 무슨 뜻이에요? 진정성이요. 그런데 그게 인위적이니까 진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지. 여기 artificial 때문에 뭐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가짜 같은 진정성을 오히려 강제로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 곳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4번 뒤에 봐봐. From the street. These houses라고 돼 있지. 얘들아. 여기 4번 앞에 these houses 있어요? 없죠? 이 these houses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집들이 마치 캡틴 맨션처럼 보이겠지만 안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그냥 현대, 그러니까 state of the art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최첨단이란 뜻이야. 최신, 최첨단. 그래서 바깥은 그들이 imitate를 했지.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지. 그러면 용어야 진짜 아니야? 아니지. 그럼 흉내냈다는 건 그럼 가짜라는 뜻이죠. 근데 그러한 가짜로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는 거지. 끝났죠. 화학적으로 얘가 뭐랑 연결돼요? 요거랑 연결되면서 허락한다는 permissive랑 연결되죠. 물리적으로는 저기 houses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답이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나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더 쉽죠? 자, 한 큐에 끝냅시다. In an experiment about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한 실험에 실험 참가자들이 뭐를 경험했냐면 A를 경험했대. Words related to elderly.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의 A를 경험한 사람들이 showed, 보여줬대요. pace는 속도란 뜻이죠. 속도와 그리고 때때로는 그리고 뭘 보여줬대? 자세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랑? What the word suggested. 그 단어가 suggested 뭐예요? 넌지시 드러내다. 그죠? 넌지시 드러내는 것을 B 했대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는 딱 봐도 우리는 인과관계로만 찾아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풀어봅시다. The psychologist John Barr did an experiment showing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can be influenced. 여기 나와 있네. By external factors.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대요. He told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자, undergraduates니까 학부생이죠. 그래서 건강한 학부생 몇 명한테 니네 언어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구라치고 이제 실험을 쭉 한 거죠. 여기 그냥 안 읽을게요. 그냥 샥 해서 언어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언어 테스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본 거야? Perception behavior 본 거죠. 그치? 그래서 Barr was interested in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봤대요. It took the students to leave the lab and walk down the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얘네가 이 단어들,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에 노출되었을 때 더 오래 걸리는지 본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노출된 애들은 40%나 더 오래 걸렸대요. 그러면은 마치 노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지?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의 인지 능력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허리가 굽은 것처럼, 아니 어깨가 굽은 것처럼 이러면서 갔다는 거죠. 노인처럼. 그치? 뭐 뭐에 노출돼야 돼요? 노인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돼야겠지. 그러니까 1번은, A는 exposure. 그러니까 답은 1번이면 3번이죠. 자, 근데 B 있잖아. 솔직히 이거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니네가 여기에서 B에 해당되는 걸 고르는 게 난 좀 중요하다 보는데. 자, 그러면은 단어와 비슷하게 행동해? 단어와 다르게 행동해? 비슷하게 행동하지. 그래서 이거 지금 보이잖아. 굽었다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Corresponding은 무슨 뜻이야? Correspond. Corresponding. 단어 몰라서 틀렸어야 돼. 상응한다는 뜻이지. Contrary는 대조적이니까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irrelevant는 무관한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그냥 쉬우니까 이건 금방 걸러내는데 니네가 이러고 1번 풀면 조금 아쉬운 거야. 일단 similar도 되지. 유사하다. 이제 단어와 유사한 행동 이것도 맞고. 자, 문제는 저 맨 밑에 있는 comparable이야. comparable 무슨 뜻이야? 그래서 필적한, 비슷한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similar랑 유의관계야. 내가 이거 왜 잡냐면 너네 좀 있으면 내신 대비하러 가기도 하고 내가 저거 유반이로 되게 많이 유의어로 많이 잡아주거든. 의외로 진짜 많이 나와. 저거 comparable. comparable 뭐라고? 비슷한. 그러니까 B는 5번도 될 수 있죠. A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사실 B는 1번도 되고 5번도 되고 4번도 되죠. 1번만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9번만 풀겠습니다. 9번. 10번을 틀렸거나 10번에 대한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안 보이는 친구는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9번만 보고 중심 내용 찾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Why are television reruns still popular? 이거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다시 틀어주는 재방영 있지? 그러니까 뭐 질문치면 뭐 무한도전 1박 2일 다시 틀어주는 거겠지? 왜 TV 재방영이 뭐 할까? 여전히 인기가 있을까? 이건 TV 재방영 얘기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TV 얘기하는 거야. TV. 2번. Predictability.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Predictability is something not to be feared. 자, 예측 가능성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예측 가능성 얘기하는 거고. 3번. What really satisfies our brain? 이건 뇌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익숙함이야 아니면 novelty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없는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참신함.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이름 안 지어졌을 때 뭐라고 했어? novel coronavirus라고 했어. 알겠지? novel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야. 4번 repetition gives us expertise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돼? expertise라고 읽으라 했죠. at the expense of 저 무슨 뜻? 저것도 개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사실 expense가 비용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뭐를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뭐를 대가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를 희생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창의성을 대가로 전문성을 얻을 수 있대요. 뭐가? 반복을 통해서. 이건 전문성 얘기하겠네. 5번. 수렵 채집하던 조상들이 더 똑똑했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있어서. 이제 5번 혼자 개소리할 것 같은데. 자, 선지 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We are creatures who live and die by the energy stores we have built up in our bodies. 우리는 생명체인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생명체인데 우리가 살고 죽는데 by the energy stores we've built up in our bodies. 우리 체내에 에너지 가게를 쭉 이렇게 차려놓고 살다가 죽는데. 말 쉬워 어려워? 어렵죠. 조금 다소 함축적인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Stores가 갖는 의미를 니네가 다음에 구체화를 통해서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의도적으로 어렵게 쓰이는 거야. 자, 그럼 읽어볼게. 그러면 일단 이 우리 왜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받잖아. 일단 여기를 잡아 그럼. 그래? 자, 그리고 볼게. Navigating the world is a difficult job.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일은 어렵대요. That requires moving around and using a lot of brain power. An energy expensive endeavor. Endeavor 무슨 뜻? 어? Endeavor 프랑스어고요. 이거 행동이란 뜻이에요. 아, 뭔 소리? 노력이죠. 내가 이거 행동이라 했지? Endeavor 노력이란 뜻이죠. 자. 자, 그래서 우리 뇌를 엄청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든다는 거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when we make correct predictions, that saves energy. 아, 이제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뭐 할 수 있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그럼 인간은 뭐 한다는 거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예측한다는 거지.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뭘 느껴요? 불안함을 느끼죠. 왜냐면 생존에 불리하니까. 자, 그래서 when you know that edible, edible은 it에다가 able 붙인 거죠. 먹을 수 있는이죠. 그래서 edible bugs can be found beneath certain types of rocks. It saves turning over all the rocks. 밑에 벌레,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씩 들춰낼 필요 없잖아. 여기 있다는 거 아니까, 그지? 그러니까 the better we predict, the less energy costs. 같은 얘기죠. 더 잘 예측할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덜 쓴다. 그래서 repetition, 결국 뭐 얘기하려는 거야? 반복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서 반복은 makes us more confident in our forecast and more efficient in our actions. 그러니까 결국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효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에너지를 아꼈으니까. So there's something appealing about predictability.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데 있어서 appealing은 무슨 뜻이야? 매력적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매력을 호소한다는 거니까 어필. 자, 야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통수를 칩니다. But if our brains are going to all this effort to make the world predictable, 그래서 세상을 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대. 하지만, 아 뭐야 이거? That begs the question. 근데 이게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죠. Beg 구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문을 반드시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If we love predictability so much, 그럼 예측 가능성 그렇게 살아가면 Why don't we, for example, just replace our televisions with machines that emit a rhythmic beep 24-hour? 나 이거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고3 애들 특히 얘기할 때 너네 솔직히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이나 될 것 같아? 10%? 10%도 안 돼? 한 3-4%? 그러니까 니네 플래카드 걸리잖아 수능 끝나면. 그거 다 졸업생이야. 절반 이상은 졸업생이야. 싹 다. 특히 스카이는. 그러니까 현역으로 정시 뚫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낮잖아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맨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고3 애들 지도할 때는 성향 따라가는 게 성적이 아니라 만약에 용호 같은 성향은 좀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아득바득 하는 애. 만약에 너 보고 누가 지방대 가면 너 안 갈 거잖아. 죽어도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성향이야. 성향이고 성격인 거거든. 성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맞춰서 사실은 전략을 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내가 대학을 만약에 너가 너 연대 가고 싶어 하니까 네가 연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0.7%래 누가 너 어떨 것 같아? 0.7이래요. 그렇지. 얘 지금 뭐래? 저거 뚫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성취를 하는 걸 되게 중시하고 좀 뭔가 욕심이 큰 친구들은 내가 0.7이라고 했을 때 전혀 개의치 않아요.
0.7이나 있네요. 그럼 하죠, 뭐. 0.0이 아닌 게 어딥니까? 라고 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성만 따랐으면 사실 대한민국 애초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게, 생각해봐. 그냥 완전 빈민촌에다가 그냥 전쟁하고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 GDP 세계 13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미루어 보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난 그런 패기를 10대 때 배우고 20대 시작하는 게 되게 크지, 큰 축복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들이밀어 보라고 하지. 근데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성공은 개꿀이다. 아무도 안 한다. 그죠? 0.7이나 있는데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그렇게 좋아하면, 솔직히 애초에 참, 근데 인간은 그 예측 가능성을 벗어났을 때 행복, 쾌감을 느끼잖아. 대표적인 게 이번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 때그 감동과 여운을 줬잖아. 근데 그 2002년은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거의 미니판이었잖아, 이번 22 월드컵이.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그래서 걔네가 그렇게 역전해서 16강 가는 거 보고, 그래, 아,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 몇이었지? 몇 퍼였냐? 5%도 안 되지 않았어? 16강 갈 확률? 그러니까 우루과이랑 포르투갈이 버티고 있고 가나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16강 간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근데 갔잖아.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까볼 때까지 모르니까 그냥 아마 들이대라는 거죠.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 텔레비전 다싹다 바꿔버린 거야. 리드믹 빕, 24시간 빕, 빕 하는 걸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 얘기야. 텔레비전 보지 말고. 그리고 the answer is that there's a problem with the lack of surprise. 자, 놀라움이 부족하다. 이거 뭐야? 놀라움이 부족하다는 게 예측 가능성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the better we understand something, the less effort we put into thinking about it. 왜 문제냐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 문단, 2번 문단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지. 그럼 얘들아 이거 메시지가 두 개야? 라고 하면 안 되지. 앞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결국 예측 가능성은 정도껏 해야지.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네. Familiarity increases in difference. 익숙하면 결국 뭐 한대요? Indifference. 무관심을 늘린다. 그럼 부정이겠죠? 더 읽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죠? 끝났죠? 익숙해지면 우리가 자꾸 쌩 간다는 거니까. 자, 텔레비전 소리 하면 죽여야죠. 자, 2번. Predictability is something not to be feared. 예측 가능성은 무서워해야 할게 아니다. 뭘 무서워해? 그지? 4번 먼저 볼까? 자, 창의성을 희생하여 전문성을 얻는다. 전문성 얘기하려고 한거 아니고. 5번. 에너지는 또왜 나와? 그지? 3번 뭐야? 익숙함을 좋아하냐? 참신함을 좋아하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이두 개에서 이제 균형을 가져가는 거지. 익숙함을 기반으로 때때로는 참신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지.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발전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은 3번 하면 됩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9번을 조금 답을 고르기 어려워했더라고요. 왜? 중간에 흐름이 뒤집히는데 흐름이 뒤집히는 걸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11월 지문은 그냥 무난하니까요. 자, 그냥 문장 독해 어디 해야 되는지만 찍고 집에 갑시다. 자, 쉽게 갈까? 쉽게 가자. 자, 1번, 4번. 장문 독해 하면 안할 거지? 두 번 내신 진짜 화낼 거지. 자, 7번 할게. 자, 1번, 4번, 7번. 자, 이거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친구들. 1번, 4번, 7번 문제는 문장 독해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해석 대충 하면 돼, 안 돼? 하나하나, 관사 하나하나 씹지 말고 꾹꾹 눌러서 다 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다음 클리닉 때 검사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